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채널 정다혜입니다. 신은경과 함께하는 커피라디오 세봄맞이 신앙송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다혜입니다. 이곳은 충남 계룡시에 있는 문화공간 커피라디오입니다. 오늘 순서는 리플렛에 나와있는 것처럼 제1부 오프닝 환영사와 축사, 제2부 문학초대석, 라이브 방송, 그리고 제3부 계룡산에서 만난 사유나무, 제4부 신올의 가수 신재창 스테이지, 제5부 우뚝 소사라 문화공간 커피라디오, 이렇게 5부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환영사와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공간 커피라디오 신은경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곳에 와 있습니다. 날씨도 정말 너무 좋고요. 지금 오신 분들이 계룡 분들만이 아니고 서울에서도 오셨고 부산에서도 오셨고 인천에서도 오셨습니다. 저기 손이 흔들고 계셨네요. 그리고 지금 전주에서도 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날씨가 참 좋아서 오시기에 참 좋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이런 문화공간이 한번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꿈을 가지니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시시콜콜 한옥례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세요.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신은경님의 문화공간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새벽부터 저도 술을 넣어가지고 아주 든든 마음으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점심 먹고 지금 시간인데요. 여기 와보니까 한 3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서울에서 이 먼 길에서 서울까지 매달 한 달에 두 번씩 시시콜콜이 운행되고 있거든요. 네? 거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 신은경님께서 참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시시콜콜이 함께 하신 분들이 오늘 아주 대거 출동해서 오늘 축하해 주러 이곳까지 왔습니다. 결코 이제 여기서 서울까지 시시콜콜이 참관하기 위해서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시시콜콜에서 참여한 분들이 이 문화공간 오픈을 하기 위해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왔으니까 두 시간 동안 즐겁게 시간을 함께 할 거예요. 저희 시시콜콜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시시콜콜은 이제 좀 소개하자면 격주로 한 달에 이제 첫째 주 수요일과 셋째 주 수요일 이제 오후 4시에 이제 한 달에 두 번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전국 대회에서 다 대상 받은 실력들을 가지신 분들이 서울 시시콜콜까지 오셔서 같이 참관 수업을 하면서 대단히 나름대로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콜콜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언제까지 운영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신 분들은 같이 또 시시콜콜에 함께 참관해서 수업을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앞으로 남성화 계속 해나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제가 수식공부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커피라디오 문화공간 오픈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두 시간 동안 봄나들이 꽃이라 생각하시고 추억을 많이 만들어 함께 즐겁게 두 시간 동안 놀다가 추억 만들어가지고 가십시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저희 문학채널 대표님이신 김흥식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십시오. 네, 먼저 그 신은경 커피라디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공간을 이곳에 만들어 주셨고, 제가 이제 고향이 이제 충청도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계룡이라는 도시는 어떻게 보면 국방의 도시이기 때문에 문화 예술과는 좀 동떨어진 도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계룡뿐만이 아니고 몇 년 전에 그 우리 신은경 대표하고 저하고 같이 칠곡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칠곡에는 거기는 낙동강 최후 그 전투가 아주 치열하게 있었던 6.25 때 있었던 그런 곳인데 그 주민들 모두가 무엇만 생각하면 전쟁만 생각합니다. 칠곡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쟁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문학이니 미술이니 음악이니 이거하고는 동떨어지고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거 그 전쟁만을 생각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칠곡을 다시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80살을 넘은 할머니들이 시를 쓰는 곳입니다. 90살을 넘은 할머니도 신앙송을 하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 칠곡에서는 해마다 6월이면은 거기에 문학행사를 하는데 전국에 많은 문인들이 그곳을 다녀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근에 만났지만 그 로우덕희 낭송가도 그때 칠곡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신은경 대표 그렇다면 칠곡에서 문학을 살피우는 것은 바로 전쟁과 그 피비린내라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희석시켜가면서 새로운 발전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비슷한 이미지인 이 계룡에도 국방만 계속 선전해가지고는 메마른 도시로 모두가 인식을 할 겁니다. 그러나 시가 있고 음악이 있고 미술이 있고 예술이 있는 계룡이다라고 먼저 떠올릴 수 있도록 앞장서신 우리 신은경 대표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 커피 라디오는 칠곡에서의 그것보다도 더 많은 이곳에서 커피 라디오에서 많은 문화적인 행사와 예술적인 행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그냥 뭐 커피라디오에서 커피 맛있어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여기서는 계룡에서 정말 계룡의 뿌리를 예술의 도시로 탈바꿈 시켰구나 하는 것 누가 신은경이가 했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들을 겁니다. 저도 문학 채널도 적극 도와줄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